안녕하세요.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태양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에너지 변환 효율, 얼마만큼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인데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그런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기술로 불리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태양전지를 사용할 때는 오랫동안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소위 장기 안정성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효율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안정성 측면에서 뭐 수분이라든지 또는 산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이제 안정성이 저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 부분들을 잘 해결하면은 상용화가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감사하게도 그런 그 2017년도에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노벨 화학상 수상이 가능한 연구자로 선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석사 박사 과정 때 지금 태양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페롭스카이트라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연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어떤 도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1997년도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태양전지 분야만 연구를 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조금씩 쌓인 그런 덕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딱히 휴일을 뭐 즐긴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주중에는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연구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는 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가를 즐기거나 뭐 취미가 있거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가우스 강연의 주요한 주제는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지만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연히 발견되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우연이라고 하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잘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어떤 필연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개발됐는지 또 발견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스토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